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이현수입니다. 현재 위성 영상 사진을 보시면 전국이 가끔 구름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으며 서해안과 내륙 지역에는 안개나 방부가 낀 곳이 있습니다. 오늘 15시 지상 예상 일기도를 보시면 오늘은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으므로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구름 많고 낮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6시 지상 예상 일기도를 보시면 내일은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 한때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차차 흐려지겠으며 오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 예상도를 보시면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겠으나 내일은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면서 일교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까지 일부 중부 내륙과 강원 산간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예상도를 보시면 오늘과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서해안과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